폭풍 후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표적, 그 신학적 해석, 배경은 여러분이 녹취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배는 이미 육지에서 10여리, 영어 성경에 3, 4마일 되었다 했습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고 밤에 그러니까 거의 안 보이는 아주 꽤 먼 거리입니다. 호수는 이미 어두워졌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높이 일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절망과 죽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때마침이 아니라 아주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배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때는 밤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깊은 밤입니다. 제자들이 밤 일경경에 떠났다고 볼 적에 6시간 이상 밤새 풍랑에 시달린 시점입니다. 그러고도 호수 건너편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당신을 보고 마태복음에는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역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도 It is I, 나다 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라고 되어 있죠.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신 워딩으로 유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본문의 내니 에고 에이미를 그저 나야 그러니 두려워 마 라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단순한 일상 표현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워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나는 나다 개역에는 내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메시아적 정체성을 드러내셨는데요. 그 정체성이 뭐냐? 죽음의 강을 건너시는 죽음을 정복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제야 제자들은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배 안으로 맞아들이려고 했고 배는 어느새 그들의 원하던 목적지 고향 땅에 가 닿았습니다. 그래야 이 짧은 장면 안에서 세 번에 걸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곧 물 위를 걸어오시며 또 나는 나다라고 스스로 밝히시며 풍랑 속의 배를 즉시로 건너편에 이르게 함입니다. 우리는 쉽게 성경을 실용적으로 내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아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또는 우리 신자들 각자가 겪는 어떤 난처한 삶의 곤경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특히 요한복음은 표적으로 가득 찬 책이며 사도 요한이 본문의 표적을 기록한 의도는 즉 본문의 주제는 죽음을 지나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자 사도 요한은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종종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도 유리 바다가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천국이 있는데 그게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으로 가려면 지옥도 마찬가지고요. 바다를 건너가야 당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위성사진으로 지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고대인들은 바다를 죽음과 결부시켜 생각했습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바다 너머에 바다 끝에 저 세상이 있다고 생각했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 헬라 사람들도 그들의 고대 문헌을 보면
죽음을 종종 강이나 바다를 긋누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적어도 6시간 이상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 원하던 목적지에 그들은 전혀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즉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적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딩은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표현인 것입니다. 또 풍랑 속에 배를 즉시 건너편 육지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밤새도록 6시간 동안이나 못 가던 그곳의 목적지에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니 즉시 그것도 풍랑을 뚫고 이르렀던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이 건너야 하는 그 죽음의 바다를 쉽게 건너게 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구세주 그리스도 이것을 본문이 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은 현재적 문제 해결의 능력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싶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바는 또한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바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절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 풍랑치고 폭풍을 치는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본문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감흥이 없겠지만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에게 이 본문을 들려드려 보십시오. 이 설교를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30절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의심해서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마치 뭐 119나 해상구조대 요원처럼 오셔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 주셨다가 아니라 본문의 의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의심해서 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손을 잡아 일으켜 예수님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그들을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은 건너편에 그 구원의 천국에 이르는 것은 풍랑이 치는 바다와 같이 너무나 무섭고 혼돈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9 구조대원이 아니라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장면은 5천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것은 출애굽기에 만나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이제 풍랑이 이는 호수를 건넌 본문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또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병이어 그 표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신 그 구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성찬의 예표요 예수님의 십자가 즉 그 떡을 떼서 나눠준다 그 뗀다는 브레이크 영어로 그 말은 그것은 성찬의 예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인데 떡이 찢어지고 떡이 떼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이렇게 떼어지는 것을 브레이크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러한 유진 피터슨의 설교는 여러분이 녹취록을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본문에 바로 앞서 일어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이야기도 어떠한 구원의 이야기이지 그게 배고픈 사람 밥 먹여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인 그 사건 이후에 즉시로 이제 이어지는 이 풍랑이 있는
그 호수를 예수님이 건너가셔서 앞서 건너간 제자들이 목적지에 당도하지 못하고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서 즉시로 목적지에 immediately 당도하게 하신 그것도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의 천국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는 그 그리스도임을 본문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본문 다음에는 이제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호수 건너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한테 와서 다시 한번 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육신의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뭐 이래 하면서 다 자기 고향으로 배 타고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새벽에 고전날 밤에 예수님이 호수 위로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을 목적지인 자기들의 고향에 즉 상징적으로 천국에 안전하게 당도하게 해주신 그 제자들은 건너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인 제자들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해주신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죽음을 앞두고 있고 언젠가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야 할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망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